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도 제가 송정숙도공원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물길 봉사자들의 봉사하는 사람들 물길을 해나는 데를 제가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봉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바닥으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야, 딱 휴대폰도 완전히 물 휴대폰이다. 지금 촬영하는 길하고 물 휴대폰입니다. 여러분들 이 쫄딱 맞았습니다. 휴대폰에.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는 중요한 점이 없는데 여러분들 물길을 때문에 제가 봉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물길 때문에 하라성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서도 내려오고 있고 요 지금 두 군데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내려가는 거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가 가지고 여기 배수로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배수로가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배수로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자,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배수로가 참 잘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 배수로가 없을 때는 여기에서 물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세로 물이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우려했고 산사태가 또 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배수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수로를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 이렇게 배수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지금 물이 나가는 곳이에요. 물 잘 나가지요. 여러분들 자 밑에까지, 그쵸? 이 봉사는 나하고는 관련 없지만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딱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검증관계 이런 거는 나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과 감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공원 입구까지만 갔어요. 여러분들, 전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금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요.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허점이 있다면 여기는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양 사이드 여기에서 지금 물이 타고 내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물이 내려오는 거 보시죠. 여기로가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태극목 지난데 요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요 위에 칸에서 들어가서 저 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입구까지 내려갑니다. 이 물이 자체가.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